가족보행하는 동물 중에 트로트라는 그 모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뒤꿈치부터 이렇게 차고 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탁. 이족보행이고 이 발 면적을 최소화시킨 거예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가진. 근데 한쪽 발을 들었을 적에 무게중심을 스스로 이동을 시켜요. 기존에는 이제는 오토마타라고 해서 그냥 그 기계적인 움직임에 대한 부분에 이제 좀 치중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기계가 지능을 가진 것처럼 피드백 제어를 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계속 좀 확장을 가지고 기술적인 진화, 뭐 오토마타의 진화 뭐 이렇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작품 주제로 만든 작품이고요. 핸드폰을 여기다 올려놓고요. 그리고 이 책에 센서를 안에 넣어놨습니다. 책을 들어서 보게 되면 움직이게 되는 거죠. 로봇은 사람이 이제 대고파서 책을 많이 읽는 거고요. 사람은 반면에 손가락을 보시면 계속 이제 핸드폰을 계속 이제 터치하면서 핸드폰에 이제 몰입하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지금 서서히 일어납니다. 다시 주저앉죠. 지금 핸드폰 충전 중이거든요. 그 오토마타라는 거는 일정 주어진 시간 안에 그 움직임을 가지고 뭔가 메시지를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작품은 사람의 시선을 약 1분간 집중을 하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내려주면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힘을 주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티브는 이제 시계의 그런 움직임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뭐 창조하고 뭔가를 개발하는 게 모방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슨 메커니즘이든지 아니면 예술적인 분야가 어떻게 융합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이제 확장성 있게 좀 개발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이제 고민하고요.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려고 그냥 노력하는 중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TS의 그 다이너마이트라는 그 코러스 파트에 오른쪽 다리하고 왼쪽 다리를 교대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는 동작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는 반영이 안 되긴 했지만 뭐 그래도 비슷하게 뭐 하려고는 했네. 뭐 그 정도는 나오지 않나. 이 뒤쪽에 이제 캠을 5~6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캠이 계속 움직이는 형태로 하나하나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제 손목도 좀 움직이게 하고 뭐 팔, 뭐 어깨, 입이 움직이는 것 있고요. 더 욕심을 내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움직임도 더 반영을 할 수는 있는데 작품과 저랑 타협해서 이번 작품 여기까지라는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작품이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서울시에서 전국체전 그 홍보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역도에서 인상 종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역도를 한번 멈칫하는 동작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쌀그리고 이게 무게 추루되어 있어서 그 힘을 쓰는 쪽으로 껐덕껐덕 하는 움직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펜싱은 어쨌든 이게 경기 자체가 이제 둘이서 그 싸우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캠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이 앞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여기 이제 축을 하나 링크를 걸어서 손과 그 움직임이 이게 연결이 되면서 다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도록 되는 거죠. 이 펜싱의 자세라든지 뭐 이런 게 정확하게 이제는 딱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계속 수정 구간 수정하다 보면은 나중에 완성되는 그 작품은 생각했던 거를 초월하죠. 그래서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작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연필깎이 여기다가 밀어넣습니다. 밀어넣고 이 척을 돌려서 고정을 한 다음에 이 자동 댐퍼 기능을 해주면 이제 돌리면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작품이고요. 마치 이제 비행기죠. 자동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형태로 되면서 뭔가 촥. 이것도 지금 잘 안 될 건데. 코드도 잡히면은 소리가 또 바뀌죠. 아직 이제 뭐 완성되지 않은 작품들이 꽤 많아가지고요. 오토마타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되게 인기가 있는데 콘텐츠화해서 오토마타에 특화된 마을을 한번 만들어 보면 또 어떨까. 예. 뭐 이런 체험도 해볼 수 있고 이러한 그 작품들을 볼 수 있다라는 그게 이제 딱 심어지면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가 있는 거죠.